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 경배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 사모합니다. 하늘 아버지 주께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이 주께 하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 세상 안에서도 좋은 시민, 모범이 되는 시민들로 살게 하소서. 3절에서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굳세게 말하고 선한 일을 항상 힘쓰라고 도전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다툼을 피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툼과 갈라섬이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부지런히 그리고 담대히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고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주여, 이단의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할 지혜가 성도들에게 있게 하소서. 교회 안에 몰래 숨어들어와 있는 이단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조금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주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소서. 하루속히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보급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열방의 복음화는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악한 김정은 정권 아래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궁휼히 여겨주소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편법과 뇌물, 부정직함과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보다 어려운 때에도 주님 한 분 붙들고 일어났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